2018 쿠스프 대학배구 U리그 오늘 중부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맞대결 함께 하셨고요. 중부대학교가 3대 0 셧아웃 경기를 펼치면서 명지대학교를 제압했던 경기였습니다. 오늘의 손 선수 제 옆에 김동영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20포인트 정도를 기록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아쉽지 않으세요? 조금 더 이제 미스를 좀 줄였으면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. 네. 자, 그래도 20포인트 팀의 공격 거의 책임을 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, 오늘 유난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. 서브 에이스도 몇 개씩 나오면서 예. 오늘 몸 상태 어땠고 또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는지 또 묻고 싶습니다. 몸 상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에서 제일 몸 상태가 좋았던 것 같고요. 질문이 뭐였죠?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 준비했는지? 오늘 되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깔끔하게 이기고 가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분위기가 좀 여유로웠던 분위기는 지난 경기 인하대 경기에서 3대 0 이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, 지금 팀 분위기 2016년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어때요?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때는 1학년이었죠? 네, 1학년. 그때는 좀 선배들 눈치도 조금씩 보고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고학년이라서 이렇게 막 눈치 볼 것도 없고 이제 할 말 하면서 네, 자신 있게 웃으면서 하려고 합니다. 이게 그때보다 분위기가 좋았던 게 본인이 고학년이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자, 그래도 오늘 경기 잘 펼쳐졌고 이제 앞으로 많은 경기들이 남아 있어요. 네. 자, 2016년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저희가 너무 이기려고 달려들지 않고 저희가 연습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하면은 그렇게 막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정말 자신감이 정말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.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앞으로도 최적의 컨디션으로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중부대학교의 오늘 손 선수 김동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